8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가 문제죠. 럭셔리한 문제야.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항상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었지. 보자. 범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친구들. 오케이. 이제 두 실수 A, B에 대해서 함수식이 두 개가 있네. FX는 밑을 A로 하는, 밑을 A로 하고, 진수가 B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GX는 함수식은 밑을 B로 하고, 그렇죠? 진수가 AX 마이너스 1. 그래프를 상큼하게 그려볼까? 봐봐. 이 밑이 A인데, A는 0과 1 사이잖아. 0과 1 사이야? 그러면 이거는 감수함수구나. 감수함수예요. 오케이. 감수함수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게. X, Y. 감수함수.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FX 그래프가 되고,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때 X축에 줬죠. 그러면 X축에 이제 Y가 0이 될 거예요. 0은, 그렇지? 0은 로그 A의 BX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이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밑에 관계없이 0이 되니까, 그러면 bx는 2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x는 b분의 2가 되겠다. 이놈의 x축의 기점은 b분의 2, 0이 되겠죠. 항상 절편, 축에 있는 좌표는 적어주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 다음 끝났고, 그 다음에, y는 fx의 x축의 교점, 이놈이죠. 이 교점이 이놈의 정근선 위에 있다고 했다. 정근선 빨간색이 있네. 정근선, 이게 정근선. 그럼 이놈의 정근선 구해야 되겠다. 그럼 이놈 0이지, 그렇지? 0에 가까이 가. 그럼 ax-1이 0이니까 ax는 1, 그럼 x는 a분의 1이 되겠다. 그럼 정근선의 x는 a분의 1이네. 애니우 친구들, 그 다음에 이 b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죠. 녹으면서 증가함수니까 어떻게 돼? 뭐 대충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gx 그래프가 되겠다. 됐습니까? 이제 문제는 a, b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했네. 어머나 세상에 a분의 1이 b분의 2랑 같아야 되겠지. 그렇지. a분의 1이 b분의 2랑 같아야 돼. 그러면 2a는 b네. 그래서 b는 2a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되네. 근데 a의 범위를 묶고자 했잖아. 그렇지. 그럼 범위는 여기 있는데 우리는 a의 범위가 중요하니까, 그렇지, b 대신 2a를 넣으면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죠. 오케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a는, 그렇지, 2분의 1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겠지. 오케이.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a는 0과 1 사이인데, a는 0과 1 사이와, 그렇지, a는 2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공통된 범위, 그렇지, 2분의 1과, 그렇지, 1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별 어려움 없었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 문제 끝까지 안 읽고 그냥 그래프를 계속 그렸어. 그렸어. 오케이? 항상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꼼꼼하게 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A가 0과 1 사이니까 감수함수. 그렇지? 됐니? 항상 축의 교점. 축의 교점. 그렇지? Y가 0일 때잖아. 0일 때 X값이니까. 그렇지? 그럼 진수가 1이 돼야 되지? 그래야 이 값이 0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X축의 좌표는 B분의 2, 0이 돼. 근데 이 GX 함수식이, 그렇지, X축의 교점, 교점의 X좌표가 정근선을 하도록 하는 그래프. 이놈이 0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X는 A분의 1. 그래서 B분의 2와 A분의 1이 서로 같아서 B는 2A. 그 다음에 A의 범위를 묶고자 했으니까 B 대신 2A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A는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 A는 0과 1 사이야. 둘의 공통된 범위. 그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